행아,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시나요? 오늘은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펭수를 그려볼 거예요.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기쁨과 행복을 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여러분께 드리려 하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사실 제가 아직 구독자 수가 많은 것도 아니어서 이런 댓글 이벤트를 하려 하니 오글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웃음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내어 해봅니다. 그러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 그림을 먼저 그릴게요. 변신으로 그리면 아무래도 그림이 작아져서 크게 팽아 하는 포즈를 볼 수 있게 상반신만 그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팽수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팽아를 그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버전들도 그려볼 계획이에요. 그리고 팽수는 한국분들에게 더 익숙해서 오늘 영상은 한국말로 찍어봅니다. 눈만 빼고 칠하니 뭔가 섬뜩하네요. 다 칠하고 나니 머리 부분이 왠지 어색해서 나중에 수정해줬어요. 헤드폰도 그려주고 아까 이상했던 얼굴도 수정해줍니다. 얼굴을 좀 더 키우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키워봤는데 어때요? 더 낫나요? 기본 바탕을 다 칠했으니 이제 입체감을 줄게요. 하얀색이랑 검정색을 섞어서 진한 회색을 만든 다음에 물기가 없는 붓에 묻혀서 그림자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하얀색으로도 밝게 해줬어요. 바탕도 칠해줄게요. 파랑색으로 칠하니까 왠지 펭수 선배인 뽀로로 느낌도 나네요. 남은 느낌도 조금 남겨두고 싶어서 가장자리 나무는 끝까지 안 채우고 남겨뒀어요. 너무 밋밋하지 않게 물기 없는 붓에 하얀색을 묻혀서 밝게 해주고 남색으로도 가장자리를 칠해서 음영을 넣어줬어요. 펭수 뒤로 후광이 비춰지네요. 더 선명하게 그림을 표현하기 위해서 얇은 파란 볼펜으로 테두리를 그려줄게요. 점 두 개를 그리니까 펭수가 살아났어요. 펭수 얼굴 마무리로 이제 볼터치도 그려줍니다. 이 제품은 포스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수성 잉크 마커인데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등 여러 표면에다가 쓸 수 있어요. 붓펜 스타일도 있고 여기 쓰는 것처럼 하드팁도 있어서 저는 글씨 쓸 때나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 자주 씁니다. 이 로고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제 이니셜이에요. JK. 이번 첫 이벤트는 미국 내 배송만 할게요. 해외에 있는 친구들도 서포트 많이 해주고 늘 응원해주어서 너무 고마우니 다음에는 꼭 해외 배송도 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펭수 그림을 더 그려서 4월 30일 목요일날 추첨을 통하여 총 3분께 드리려 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구독과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보고 싶은 영상이나 응원의 말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가 한 5분 정도이시면 제가 그냥 다 그려서 드릴게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빠이 팽빠.